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너입니다. 네, 오늘도 유로트럭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 저는요 여기 있거든요. 이게 제일 비싸네요. 아, 이거 영국이네. 네, 이게 제일 낮겠네요. 36,000유로. 좋습니다. 일단 일감을 받으러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은 오전인가요? 11시 55분. 하이라이트를 켜놓고 있어. 전조등 좋지 않죠. 자, 일단 일감부터 받고, 그 다음 음악 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을 좀 많이 썼나봐요. 그래서 목 상태가 다소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방송도 꽤 많이 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자, 암튼 여기 일거리는 3개 정도 있는 거죠. 네,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료될 시각이 22시 53분. 시간 한참 남았네요. 네, 좋습니다. 중간에 자고 가도 된다는 거죠. 아이고. 안 됐어? 안 됐네. 네, 됐고요. 자, 음악 틀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목이 좀안 좋아서. 네, 오늘 유로트럭 하면서 제가 좀 우울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오늘 유로트럭 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주제는 그겁니다. 그 뭐죠? 뻔뻔한. 뻔뻔함. 네, 그거고요. 뻔뻔함에 대해서 채팅창에서 라이너는 왜 이렇게 뻔뻔한가?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말이 나왔습니다.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뻔뻔한가요? 제가 뻔뻔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뻔뻔한 걸 좋아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뻔뻔한 사람이 좋아요. 약간 이렇게 뻔뻔하고, 네, 자신감 넘치고, 잘난 척도 좀 하는, 네, 이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뻔뻔한 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글쎄 뭐 제가 뻔뻔한 걸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특정해서 말씀을 드릴 순 없겠어요. 말씀을 드릴 순 없겠는데, 뻔뻔한 걸 좋아하죠. 이게 왜 그런가 굳이 들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굳이 들어보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전 첫사랑을 고등학교 때 만났거든요. 고등학교 때 첫사랑이 있었는데, 걔한테, 첫사랑이 동갑이었어요. 고1 때. 나이너의 고등학교 1학년. 아주 저하고는 대비되는 상대였죠. 저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네, 아무튼 뭐 첫사랑 때 감성이니까. 근데 첫사랑 때 이제 첫사랑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거죠. 고백하면 무조건 사귄다. 무조건 우린 사귀는 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그때 매우 단순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진심은 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심을 갖고서 얘기를 하면 분명히 알아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진심을 갖고서 얘기를 하면 반드시 통할 것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그 명제를 참으로 두고, 네, 그 명제를 진실로 두고, 그렇다면 진심은 통하는데 그럼 내가 진심이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진심이었어요. 왜냐면 이게 좋아하는 감정이 이게 흔히 가슴앓이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가슴 미어지고 이런 거, 그게 너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뭐 빼도박도 못할 진심이네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진심은 통하고 난 아무리 생각해도 진심이니까 그럼 고백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백을 했습니다. 대놓고 불러서 아무런 예고도 없이, 네, 그때 뭐 아무것도 제가 모를 때니까 아무런 예고도 없이 불러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난 널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 좋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후에 그 아직은 남자친구를 사귈 마음이 없다, 너무 갑작스럽다 이렇게 좀 완곡하게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뭐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제가 아주 나빴었죠. 인정합니다. 제가 나쁜 녀석이라는 거. 자, 아무튼 그랬는데 왜 싸웠어요 그러시는데요. 너무 미웠어요.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걸 알아주지 않는 게 너무 미웠어요. 그때 너무 어려서 어려서 그냥 미웠어요. 너무 좋아서 미웠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2학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녀와 저는 같은 동아리였어요. 뭐 연극 비슷한 걸 하는 동아리였는데, 연극 비슷한 게 아니라 연극하는 동아리였는데 그 아 이렇게 과거를 밝히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그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2학년이 돼서 축제 때 각본을 쓰고 연출을 하게 했어요. 그러면 연출을 하면 동아리원들이 수십 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배역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주인공, 너는 여주인공, 너는 이제 뭐 조연, 너는 뭐 이 역할, 넌 저 역할, 그 다음에 너는 뭐 청소, 너는 이제 무대 장치, 뭐 너는 조연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다 했단 말이에요.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주인공을 여주인공 및 나레이션을 그녀에게 줬습니다. 여주인공 및 나레이션. 그때 제 생각은 아주 단순했어요. 제 첫사랑이 제 눈엔 제일 예쁘니까 여주인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목소리가 제일 예쁘니까 그냥 내가 듣기엔 제일 예뻤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우렁찬 목소리이긴 했는데 이게 예쁜 목소리 아니었거든요. 아무튼 전 나레이션, 나레이션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물어보더군요. 그 나레이션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약간, 그리고 나레이션 내용 자체가 좀 뻔뻔해야 했어요. 우리가 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창작극은 창작극인데 패러디 창작극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작품들이 섞여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응? 다양한 작품이 이렇게 섞여 있는. 뭔지 아시죠? 그죠? 그 아무튼 그런 걸 했었어요. 그런 걸 했었는데 패러디 작품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남자 주인공이나 여자 주인공이 원수 집안에 이렇게 태어난, 그래서 둘이 막 사랑을 하는데 둘이 이제 도망치기 위해서 그 잠시 죽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약을 먹고 죽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약을 먹고 그 다음에 뭐지? 죽은 것처럼 보이는 약을 먹고 먹기로 했는데 그걸 먹을 때 그 죽은 것처럼 보이게 되는 약을 먹을 때 이제 주인공이 갑자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러면서 이제 인생의 고뇌를 시작하고 뭐 이제 막 그런 식으로 막 흘러가는 거였어요. 여주인공은 이상한 거울을 만나서 거울한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햄릿으로 넘어간 다음에 햄릿에서 백설공주가 됐다가 그게 다시 라푼젤이 된 이후에 미녀와 야수로 마무리 뭐 이런 식이었어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코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제가 각본을 다 썼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그 여주인공이 굉장히 파란만장한 거였고 그러니까 나레이션이 살아야 돼요. 중간중간에 나레이션을 살려야 돼. 녹음을 해서 나레이션이 살아줘야 이게 중간에 그 관객들이 빵 터질 만한 그런 거였어요. 배우의 여름보다 그랬는데 뻔뻔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 보고 네가 나레이션 해야 돼. 왜냐면 넌 뻔뻔하잖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간 공격적인 날선 말투였죠. 얘야, 네가 나레이션을 해야 된단다. 왜냐면 넌 뻔뻔하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가 웃으면서 그럼 내가 좀 뻔뻔하긴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둘 사이에 그런 문제가 있었었잖아요. 그런 어떤 그랬는데 당당하게 그래 난 뻔뻔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그쵸? 연출 감독인데 그래도 연출 감독에게 제가 연출 감독인데 연출 감독이 자기한테 어떤 이런 연정을 품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여주인공도 할 수 있게 됐고 하지만 그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뻔뻔함이 자신에겐 있다 이런 식이었죠. 그때 제가 두 번째로 그녀의 그 뻔뻔한 모습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 반한 거죠. 참고로 한 고백은 세 번쯤 했는데요. 아무튼 그 후로 뻔뻔한 게 좋아졌어요. 전 뻔뻔한 사람이 좋아요. 그 후로 뻔뻔한 게 좋아졌어요. 진짜 되게 뻔뻔한 사람 보면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막 예를 들면 어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고 되게 뻔뻔한 사람 있잖아요. 되게 좋아해요. 예를 들면 여자라면 자기가 예쁜데 예쁜 걸 숨기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약간 좀 잘난 척도 있고 약간 좀 도끼병도 있고 뭐 고백은 이제 세 번인데 뭐 애매한 것까지지만 네 번 정도죠. 그 중에 한 번은 매우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러내서 대놓고 고백을 했고 두 번째도 고백해서 차였는데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나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 좀 제가 작전을, 그러니까 테크트리를 좀 이상하게 탔어요. 그러니까 테크트리를 되게 이상하게 타서 상황이 되게 웃겨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백을 하고 나서 차였어요. 그래서 뭐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친구하고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 저 친구하고 나는 완전 천생연분이라서 나를 거절할 이유가 없어. 나를 거절하는 건 불가능해. 그렇잖아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나를 거절할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그 이유를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때 1학년 때부터 저를 좋아하던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따라다니던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처음엔 잘 몰랐는데 이제 우리 동아리가 아닌데 우리 거의 우리 동아리 사람처럼 동아리 행사에 다 끼는 거예요 걔가.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연극을 참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생일날이면 막 신발장 있죠, 신발장에다가 막 선물 숨겨놓고 막 그런 아이였는데, 그래서 그 아이랑 좀 친하게 지내기 시작합니다. 나름대로는 이제 경각심을 주려는 목적이었죠. 네가 얼른 나를 잡지 않으면 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테크트리를 잘못 탔습니다. 네, 테크트리를 잘못 탔어요. 그 이후로 저를 정말 싫어하더군요. 그래서 3학년 때는 이제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큰 선물을 들고 집까지 찾아갔는데 집까지 찾아갔는데 되게 제 좀 그랬어요. 그때도 찾았죠. 아무튼 그랬어요. 첫사랑을 제가 그 후로도 잊지 못했고요. 그 후로 사귀는 모든 여자들은 비교 대상이 될 정도로 제 첫사랑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불쌍하죠. 그래서 제가 뻔뻔한 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 첫사랑은 뻔뻔했거든요. 그래서 좋아한다. 왜? 아니 다 지난 일인데 왜 슬퍼하죠? 아무튼 네, 다 지난 일인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제가 그렇게 순수하게 좋아한 거는 그 후로 없었던 것 같네요. 진짜 순수하게 좋아했던 사람이었네요. 그 후로는 순수하게 좋아하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첫사랑에게 품었던 감정은 너무 어려서 순정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진짜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거든요. 뭐 첫사랑에게 뭐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어느 정도 순수했냐면 그냥 아무튼 엄청 순수했어요. 엄청 순진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순진했어요. 그래서 그녀랑 사귀게 되면 다른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같이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얘기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얘기도 좀 조금만 이야기를 대화를 그냥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저는 맨날 그랬거든요. 전 진짜 그런 거 처음이었는데 그 이후로도 그런 적은 없어요. 진짜 정말로 보고 싶어서 밤잠을 설친 거는 첫사랑 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밤잠을 설쳤어요. 밤잠을 설치고 이렇게 매일 아침에 되게 일찍 학교에 가서 이렇게 등교하는 거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항상 창가에 있었죠. 항상 창가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죠. 언제 오나. 이게 저한테 놀이였어요.
무수히 등교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찾아내는 거. 저기다, 저거다. 저 신발이야, 맞아. 이러면서.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는 항상 전교에서 제일 먼저 학교를 갔어요. 근데 진짜 그렇게까지 좋아했던 거는 처음이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좀 그래서 좀 슬프기도 해요. 첫사랑 이후에는 그렇게까지 막 진짜 좋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척만 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나쁜 사람이다. 좋아하는 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능숙한 연기. 굉장히 능숙한 연기를 하면서 사랑을 연기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진짜 그럴 때가 참 되게 싫어서 헤어진 적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전혀 애절하지 않고 그런데도 사랑하는 척을 하니까 스스로가 되게 위선자처럼 혹은 너무 가식쟁이처럼 느껴져서 너무 거짓말쟁이처럼 느껴져서 스스로에게 환멸을 느낀 적도 많았어요. 근데 어떡하나요? 그렇지가 않은데. 아, 그거는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첫사랑 말고 이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처음 만났던 여자가 정말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 만날 때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20살 때 만났던 친구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막 같이 여행도 가려고 하고 했었으니까 진짜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비교를 막 했어요. 저 혼자 마음속으로 아무튼 그래서 저는 뻔뻔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좀 뻔뻔한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네요. 저는요. 네, 전 태생적으로 뻔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되게 좋아하는 게 이게 막 발표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단상에 서는 거, 무대에 서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무대 체질이에요. 되게 무대 체질이에요, 저는. 그래서 무대 체질이라 그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이렇게 뭐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네, 무대 되게 좋아합니다. 와, 저 친구는 거의 나를 죽이려고 부딪혔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근데 생각해보면은 초등학교 때부터도 어렸을 때부터도 진짜 그런 걸 좋아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음악이 클려나? 목소리 좋은 거는 이제 19살 고3 때 어렸을 때부터 되게 낭낭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낭낭했었는데 저는 제 목소리에 되게 싫어했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목소리가 낭낭하다 못해 이렇게 막 맑아서 목소리가 되게 그러니까 재수 없는 만화 주인공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진짜 애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맨날 저보고 책을 읽으라 그랬어요. 목소리 때문에 소리가 낭낭하니까. 근데 애들한테 그게 정말 재수가 없었던 거예요. 애들한테 정말 재수가 없어서 애들이 맨날 막 그랬어요. 야, 너 진짜 꼭 그렇게 읽어야 돼? 그렇게 재수없게 읽어야 돼? 막 이런 빈축을 많이 샀었어요. 제 목소리 되게 싫어했었는데 미성인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19세 때인가? 19살 때인가 20살 때인가 아무튼 그때부터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자들 얘기 듣고서 한 거죠. 이제 아는 누나들이 저 굉장히 귀엽게 이렇게 여기면서 야, 그때 20살 때 이럴 때는 목소리가 많이 좋은 편이었던 거죠.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귀엽게. 그래서 목소리가 좋은 걸 알았었어요. 평생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 좋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라이너님은 뻔뻔하다는 것의 정의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어떤 걸까? 뻔뻔한 거? 뻔뻔한 거. 네, 좋게 보면은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뻔뻔한 거는 이제 뭐 정의는 잘 모르겠고요. 잠시만요. 자신감도 자신감이고 자신감에 차 있는 것도 차 있는 거고 좀 뭐라고 할까? 뻔뻔한 사람들은 주로 이제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서 자유로울 때 뻔뻔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앞에서 무슨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뭐 뭔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거나 할 때 뻔뻔함이 좀 드러나잖아요. 그죠? 자신의 장점을 얘기하거나 잘난 척을 하거나 자랑을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한테 칭찬을 받을 때 누가 칭찬하면 에이 아니에요 라인언니 목소리 정말 좋아요 이러면 에이 아닙니다 제가 무슨 흔한 싸구려 목소리죠 뭐 이런 거는 뻔뻔한 게 아니죠 그죠 뻔뻔한 거는 뻔뻔한 거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거는 타인의 평판을 생각해서 겸양을 떠는 거거든요. 겸양. 타인의 평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보통은 그런 건데 뻔뻔한 사람은
그냥 그렇다고 하는 거죠. 라이언님 목소리 정말 좋아요. 알아요. 이제 알았어? 뭐 이런 거. 그런 게 좀 뻔뻔한 거죠. 뭐 뻔뻔한 거의 나쁜 의미는 이제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잘못하고도 뻔뻔하게 안 했다고 하는 게 뻔뻔한 건데 저는 뻔뻔함을 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넘치는 자신감 이런 거? 아니 저는 이제 그렇게 자신이 있진 않고요. 그냥 목소리를 다 좋다고 해주시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뭐. 제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변에서 다들 그렇게 주변에서 다들 그래서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말. 이런 게 뻔뻔한 거죠. 아 맞아. 뻔뻔한 사람들이 좋은 것 같아. 아 제가 말했던 그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막 확 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예를 들면 뭐 고백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칭찬을 했을 때 예를 들면은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 난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난 널 좋아하는 것 같아. 난 널 좋아해. 얘기를 하니까 그녀가 말하기를 정말 의외의 대답이 나왔어요. 의외의 대답이 뭐냐면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해요. 사실 뭐 너도 알고 있겠지만 뭐 너도 알고 있겠지만 첫 번째 마디가 넌 뭐 너도 알고 있겠지만 두 번째 마디는 이겁니다. 난 이런 상황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 그때 와 참 그때 정말 제가 막 박수를 쳤어요. 훌륭하다 정말 완전 내 스타일이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 당황하더군요. 진짜 매력적이었어요 그거는. 너무 멋있었어요. 그니까 왠지 내가 저 여자를 안 사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어요. 정말 대단했었죠. 왜요? 깜짝 놀랐어.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는 쟁취했죠. 네, 제 취향이 좀 그런 쪽입니다. 매력적이더라고요. 정말 좋던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크흐. 네, 녹화 중입니다. 네. 아무튼 뻔뻔한 거는 그만 얘기하는 게 좋겠네요. 예,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갈까요? 너무 제 개인적인 얘기가 많으면 또 이게 올라가기가 좀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가기가 좀 그러니까 저도 연애하던 때가 그립네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지만 저는 연애는 이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속단할 바는 아니지만 당분간은 생각 없어요. 당분간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네. 오직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니 그런 건 안 걸려요. 네 그런 건 안 걸립니다. 얘기하는 것 자체 안 걸려요. 네. 오직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 근데 진짜 방송 때문에라도 저는 뭐 딴 걸 지금 할 생각이 없어요. 그 뭐 연애나 이런 건 전혀 생각이 없어요. 나중에 생각이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일단 10만 구독자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저는 앞만 보고 달려갈 겁니다. 아이돌 마인드. 무슨 아이돌이야. 아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렇다고요. 개인적으로 다른 데 신경을 쓸 시간이 없다는 거죠. 다른 데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애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10만 구독자를 향해서 나아갈 생각이에요. 결혼을 하셔야죠. 일단 10만 구독자 하고 결혼합시다. 결혼을 하든 뭐라든 일단 구독자 10만 명은 모아야 결혼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일단 10만 구독자 제 지금 눈앞에는 10만 구독자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장가를 나이가 지났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지났다니요. 네,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부디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와인님도 제 나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시고 저러신 거예요. 네. 제 나이를 가늠하실 때는 목소리만 듣고 가늠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가끔 고등학생 소리를 많이 들어요. 아, 제가 그럴 때가 좀 많습니다. 고등학생. 네. 진짜 요즘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전화 목소리가 더 어리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전화를 딱 하잖아요. 딱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 전화한 것 같아요. 집 전화로 왔을 때 받았어요. 받고서 제가 네 여보세요 이러면 네 여보세요 그러면은 집에 어른 없어요?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어른이다. 네, 아무튼 그럴 때 좀 어이가 없죠.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여보세요 이러면 집에 어른 없나요? 네 그럴 때 그냥 없어요 이럴 때도 있고. 어른을 왜 찾아? 엄마 없어요? 막 이렇게 엄마 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진짜예요. 정말입니다. 시청자분들, 유튜브 구독자분들의 대부분이 제가 되게 나이가 어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 가끔 이제 놀라실 때가 있어요. 그 유튜브 구독자분들이 아프리카에 오셔서, 그러니까 이런 유로트롭 같은 걸 보면 제가 하는 얘기만 들어도 나이가 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네, 처음 유튜브만 보고 오신 분들은 라이너님 한 고등학생 정도인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거 보니까 되게 나이가 많으시네요. 아 유리상자 그분, 유리상자의 그분이, 제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저보다 목소리가 더 얇으시죠. 네, 네 저보다 더 얇고 높으시죠. 말할 때 목소리가. 저는 조금씩 톤을 좀 낮추고 있습니다. 톤을 좀 더 낮춰야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좋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톤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어요. 아무튼 뭐 목소리는 목소리고. 90년대 안 그리우세요 그러시는데 90년대요? 90년대가 그립나요?
90년대. 그러니까 90년대에는 정말 좋은 추억이었어요. 저에게 정말 90년대는 좋은 추억이었고, 90년대 정말 재밌는 게임도 많이 했고 좋은 일들도 많았고 그랬는데, 그런 건 묻지 마세요. 90년대 저 태어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죄송합니다. 안 그럴게요. 자, 아무튼 그 90년대는 저에게 정말 좋은 추억이었고 좋은 게임도 많이 했고 제 인생에 정말 가장 좋았던 기억들이 아주 많은, 그게 90년대였는데 옛날 생각나면은 참 그립죠. 감수성 특히 예민하신 분들은 진짜, 왜 음악이란 게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이렇게 90년대를 생각하면 그때 90년대 가수, 왜 음악을 들으면 그때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90년대 음악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악을 딱 들으면은 그 음악을 들을 때 계절이 생각나고 그 음악을 들을 때의 나의 모습이 생각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90년대 음악을 들을 때 제 느낌은 저 음악을 들은 거, 그 노래 그 자체를 내재적인 관점에서 딱 들은 게 아니라 듣는 순간에 그 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과거가. 저 아직도 무슨 뭐 그런 어떤 노래를 들으면, 어떤 특정한 노래를 들으면 제가 그 아까 첫사랑 얘기했죠. 그녀를 만나려고 교문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던 때가 딱 떠오를 때가 있어요. 왜냐면 항상 그때 듣던 음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추억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그걸 딱 들으면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고 그때 생각이 생생하게 나는 것 같고 이렇게 연상되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90년대의 음악, 뭐 90년대의 추억 이런 거는 90년대의 문화 자체가 좋았다 라는 것보다 90년대의 문화 자체가 뭔가 우월하다 21세기보다 그런 의미에서의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 음악 자체가 90년대의 추억이고 향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향수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런 추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더 좋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추억이라는 거는 그쵸? 추억이라는 거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 자체가 아니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 중에서 보다 아름답게 미화되고 적절하게 각색되고 적절하게 수정된 그런 거죠. 과거의 사실 그 어떤 이런 냉정한 사실 혹은 이런 굉장히 건조하게 사실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추억이란 이름의 어떤 포장지를 쌓아놓은, 이렇게 그걸로 쌓아놓은 과거의 기억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90년대 음악 중에 한국 음악 말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원래 가요를 잘 안 들어서, 저는 가요를 잘 안 좋아했었어요. 옛날부터 가요보다는 다른 음악을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네. 뭐든지 추억이 되면 아름다워지죠. 결국 사람은, 결국 전 인간이라고 하는 건 망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서 항상 즐거웠다, 행복했다, 아름다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을 거거든요. 근데 그 아름답게 느끼게 되죠. 추억이란 이름으로 포장되는 거죠.
특히 막 유치원 시절 같은 거 떠올리면은 너무 아련하고 막 그때 막 되게 행복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서 유치원생들도 되게 힘들어요. 인생이 고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는 추억이죠. 옛날 음악 들으면 그냥 추억이에요. 그래서 음악이 정말 전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음악이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할까? 그 사람의 이렇게 이 사람의 어떤 영혼을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주는 것이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훌륭한 예술이라고 전 생각해요. 음악은 정말 훌륭한 예술이다. 게다가 정말 추상적인 예술이고요. 매우 추상적인 예술 중에 하나죠. 실체가 없는. 그림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건데 음악은 청각적인 거고 시간 속에 예속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스톱으로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음악은 어떤 특정한 한 시점에 딱 멈춰 있는 게 아니니까 3분이라는 시간과 같이 움직이는 게 음악이기 때문에 진짜 음악은 정말 대단한 예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 음악이라는 게 뭐 딱히 무슨 뭐 장르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음악 그 자체가 소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술 그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느껴지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좀 집중을 하고 있네요. 야. 네, 유튜브 영상이라서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저는 제대로 주차를 할 줄 아는 남자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됐다. 네, 완벽했습니다. 아, 오늘 사고 났지. 네, 계속합니다. 누르고요. 레벨업을 했네요.
높은 값의 화물. 깨지기 쉬운 화물. 보너스? 연비주행부터 할까요? 연비주행. 기름 절약밖에 없구나. 트레이닝. 뭐지 이건? 깨지기 쉬운 화물. 보상이 5% 들어가고요. 요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정시 배송? 아니요. 잠깐만요. 스킬 포인트야. 잠깐만요. 이거 스킬 포인트 어떻게 하는 거지? 죄송합니다. 스킬. 아, 요걸 하는 거군요. 등급이 폭발물. 가스. 아, 이게 소득 증가랍니다. 아, 요거 한번 해보죠. 네. 좀 위험한 것도 같이, 가는 거군요. 네. 아무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유로트럭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